유인왕락의 최고의 장신은 저 이진호. 유인왕락에서 최고로 잘생긴 얼짱은 김희철. 유인왕락에서 최고로 이쁜 얼짱은 김소혜. 유인왕락에서 최고로 혓바닥이 짧은 사람은 최고의 게이머 저 홍진호가 알려주는 본격 깨말못 탈출 프로젝트. 만렙이 되고 싶으시다면 바로 Yes, I love it. 지금 시작합니다. 야, 자 여러분, 네, 제가 여기서 네네네네 두뇌를 맡고 있잖아요. 두뇌요? 두뇌. 지니어스. 제가 머리를 맡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어떤 거요? 오른손으로는 세모를 그리면서 네. 왼손으로는 동그라미 그려요. 동시에. 아하. 오른손 세모 그리면서 어. 오른손 왼손으로 동그라미. 어,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되긴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어, 나 된다. 여러분, 돼요? 되는데? 되게 쉽게 되는데? 사각형 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또 왼손 새끼손가락, 오른손 엄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 이거 잘해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소리 하는 거 보자. 빨리 빨리.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이것도 할 수 있는데 딱딱딱딱딱. 이게 뭐야? 하나씩 줄어드는 거. 근데 소연 씨 그거를 어디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바로 내신 점수에 들어가요? 아니죠. 이렇게 잔의 운해를 쓸 수 있는. 어? 알고 있구나. 네 알죠. 맞아요. 오늘 소개할 게임의 가장 큰 네. 입덕 포인트가 투잡이기 때문이죠. 투잡? 두 가지 일. 형 쓰리잡이잖아요. 게이머의 방송인의 바보의 삼잡이네 삼잡. 네. 한국말은 아무래도 안 넣는 것 같아. 아, 한국말 너무 어려워. 아. 자 그러면은 우리 네, 오늘 할 게임 바로 트레일러 영상 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자 트레일러 영상 스타트. 네 오늘 저희가 입덕할 게임은 바로 신개념 경영 시뮬레이션 RPG 게임 투잡 히어로인데요. 영웅들을 이렇게 성장시켜서 전투에도 보내고 농장을 경영하는 파밍 게임. 이 아.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원 플러스 원 게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 두 가지를 접목시킨 거예요. 그리고 투잡 히어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투잡이라는 건데요. 투잡 히어로의 영웅들은 전투만 잘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농사도 잘 지어야 농사까지 지어야 돼? 아.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병사를 모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농진호에게 참 잘 맞는 네. 게임이에요. 너가 농사를 맡으면 되겠다. 네, 제가 농사를 맡을게요. 이제는 내가 하나, 전투 맡을게.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이 게임을 우리가 해봐야 되니까 소혜가 그럼 튜토리얼 해보면서 네. 경험해보면서 우리가 또 보면서 설명을 해주고 어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